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요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승희 씨 혹시 영화나 뮤지컬 고를 때 특별히 선호하는 장르 있나요?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거다 하는 장르는 없고 제가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미디 부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승희 씨에게 딱 어울릴만한 작품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학로의 코미디 뮤지컬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품이죠. 어설픈 강도들의 교도소 이야기, 뮤지컬 프리즌입니다. 이제 울지마 웃어봐 밴드를 꿈꾸는 순진한 세 청년들의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괜히 짠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혹독한 준비를 하지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돈을 갚기 위해 은행터리까지 결심하지만 결국 교도소에 투옥되고 말죠. 가까스로 탈옥에 성공해 돈을 감춰둔 은행 주변을 찾아가게 되지만 글쎄 그 은행이 클럽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관객들은 세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되죠. 관객이 관객을 웃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객의 적극적인 무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로 그 명성을 이어가는 확실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저 보기만 하는 뮤지컬이 아니라 배우가 관객에게 직접 찾아가 반응을 유도하고 때론 관객이 극의 흐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뮤지컬에서 코미디라는 장르는 큰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숙한 부분이죠. 원래 유럽에서 처음 대중적인 음악극이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인기를 누렸던 장르가 이 코미디 뮤지컬이라는 의미인 뮤지컬 파스 혹은 소극 뭐 이렇게 말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빡자지껄하게 재밌게 보는 그런 형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코믹한 뮤지컬 얼마나 오랜 세월 대중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 하면 뭐 화려한 궁중생활, 무도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신 분이 많은데 하지만 글로벌 뮤지컬의 역사를 참고해 보시면요. 이 코미디 뮤지컬, 뮤지컬의 적자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프리즈는요. 바로 그런 코믹한 뮤지컬의 재미를 여실히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끼를 보여줬었던 컬처 익사꾼 정찬우가 만들었다는 홍보 문구만 보더라도요. 이 작품이 얼마나 흥미로울까 쉽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코믹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코믹한 극 전개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마치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무대는 유명 밴드의 실명과 실제 멤버들의 이름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유명 록밴드죠. Guns N' Roses. 그 리드 싱어였던 엑스레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무대 이야기가 실제 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것처럼 전개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건즈 앤 로지즈의 그 엑스리요. 불우한 가정 환경을 보냈었어요. 두 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요. 그래서 양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유복한 환경을 경험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엑스리 무슨 감옥을 탈옥했거나 은행털이했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은 지어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컬처의 개그 스타일을 오해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극장이라서 그런지 무대가 꽉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섯 명이지만 멀티 캐릭터로 나오는 배우들도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훨씬 더 많다라고까지도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요한 축을 이루는 세 명의 배우는 먼저 맏형인 엑슬, 둘째이자 옛 연인만 생각하는 예전 이름이 영숙이라고 특징을 네. 하는데요. 영숙이만 찾는 터프남 토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막내 영화를 좋아하는 브라이언이 등장을 합니다. 멀티맨은 남자 한 명, 여자 배우 한 명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는데요. 무대에서 만나는 멀티 캐릭터의 재미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올까, 어떻게 다른 목소리로 연기할까 이게 궁금해서 더 바라보게 되는 매력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뮤지컬 프리즈는요, 컬투 정찬우가 만든 뮤지컬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객들에게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확확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찬우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특별함을 더 기대하는 관객들도 계시지 않나, 나를 좀 웃겨줘 이런 기분으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작품이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좀 특별한 재미, 순간순간 애드립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익살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아니, 저는 공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찬우 선배가 잠깐 어디선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찬 선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방송 활동하시면서도 꾸준히 노래 활동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MBC 공채 3기 출신이었죠. 개그맨 정찬우, 김태균 그리고 사실은 정성한이 함께 1994년에 컬트 트리오라는 팀을 결성을 했었어요. 2002년도에 정성한이 탈퇴를 해서 지금의 컬투 두 명의 멤버가 활동을 하고 있죠. 이미 컬트 삼총사 시절 때부터 한 4장의 음반을 발매했을 정도로 노래하는 개그맨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팀이었었는데요. 전형적인 이 가수 겸 개그맨의 이미지를 잘 쌓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뮤지컬 프리즈는 바로 그런 컬트의 멤버였던 정찬우의 특유의 익살스러움을 담아낸 무대용 콘텐츠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인끼리 가서 이렇게 프로포즈까지 받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뮤지컬 프리즌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오늘도 승혜 씨 한 줄 평 궁금한데요. 웃다 보면은 배꼽을 찾게 만드는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너무 웃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개그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요? 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미소 짓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뮤지컬입니다. 세련된 음악으로 귀까지 즐거워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이 계절에 어울리는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핫한 클래식 피플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클럽 M으로 네 분을 모셨는데 어떤 분들이신지 저희 공뜸 시청자들께 먼저 자기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재원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럽 M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 클럽 M의 리더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클럽 M의 비올리스트 이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럽 M의 첼리스트 심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럽 M의 바이올리스트 김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분을 클럽 M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재원 씨가 리더라고 하셨고, 네네. 우리 신규 씨는 뭘 맡고 계실까요? 엄밀히 부리더로서. 부리더. 네. 리더를 보좌하는 네네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서열이 확실하군요. 아니요. 나도 뭐 하나 주면 안 돼? 나도 뭐 하나 줘. 좋아, 좋아. 덕우 씨는 영업사원. 우리 주도 씨는. 이사장? 이사? 이사입니다. 신입사원 하세요. 신입사원. 뭐, 클럽 M의 큐티를 담당을 하고 있다던가. 약간. 괜찮아요. 큐티 지났죠, 저희가. 평균 연령이 꽤. 그래요. 중반이네요. 그래요? 네. 세상에. 클럽 M이라는 이름으로 네 분이 모이셨는데, 어떻게 처음 결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리더께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재원 씨? 먼저 저희 팀은 총 합쳐서 10명입니다. 10명? 네네. 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악기별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가 있고 네. 그리고 목관 쪽에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그리고 저희 팀에 또 상주 작곡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원래 10명이고 이번 공연에는 저희가 이제 유닛으로 네. 활동을 이제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유닛 활동을 할 때는 클럽 M 뒤에 이제 클럽 M이라고만 쓰면은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가니까. 공연과 이제 헷갈릴 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각각 저희의 유닛 공연을 하나의 변주곡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공연은 이제 클럽 M 바리에이션 1 그래서 첫 번째 변주곡이라는 네. 뜻이 있고요. 어떻게 처음 모이신 거예요? 그 수많은 연주자들 가운데 선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제가 모았어요. 재원 씨가? 네, 제가 모았고 제가 같이 연주를 한 분 중에서 네. 이제 좋은 분들로 이제 같이 연주를 할 때 뭐 다 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을 때 좋은 분들과 이제 연령대 네. 그리고 다 남자여야 하고 왜요? 네? 왜요? 클럽 M의 그 맨이란 뜻도 있고 이래서 네네네. 여성분들도 굉장히 여성 연주자들도 들어오고 싶으셔요. 뭐 클럽 W로 네. 따로 누가 만드시면 되잖아. 여기는 M이라서. 진짜. MW. 여기는. 네, 여기. 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모이셔서 연주를 하시고 또 각자 연주 활동도 바쁘시고 할 텐데 클럽 M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연주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편해요. 네. 형들이 안 괴롭혀요, 준호 씨? 전혀 안 괴롭혀요. 진짜요? 너무 굉장히 카리스마 넘쳐 보이시는데 두 분이. 동생이 더 괴롭혀요. 저 완전 천사거든요. 진짜. 와, 저 클럽엠의 천사예요. 아 이제서 발견했어. 클럽엠의 천사로. 천사. 루시퍼 아닌가? 루시퍼야. 마음이 편하다. 예, 예. 네, 네.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진짜 제일. 적게 받는 것 같고 네. 너무 재밌으니까요. 이게 한 공간에 있으면 뭐 이렇게 뭘 음악하는 사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작업인데 가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좀 풀리는. 네, 풀려요. 아, 오히려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어, 더구 씨는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저는 저희 클럽엠의 그 편성, 독특한 편성이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바이올린이 저 혼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다 현악기는 각각 하나씩 있고, 그리고 목관도 하나씩 다 있는데, 사실 이런 편성이 어디에도 없어요. 네, 굉장히 드문 편성인데 거기서 주는 또 특별함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또 워낙 솔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네. 다들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 나오는 그 케미가 되게 엄청 특별하더라고요. 네. 넷이 모였을 때 특별한 에피소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희 이번에 재즈 페스티벌 바람도 엄청 불고 막 비가 오고 막 악보 날라가고 정말 무슨 재난 수준이야. 그치? 예. 거기에 추가를 하나 하자면 그게 이제 천막 쳤거든요. 이제 네네네. 비가 오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활에 좀 이렇게 끝났을 때 잘 드는데 그 천막에 활에 딱 부딪혔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경각심을 갖고 끝나기 전부터 이제 천막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 위에 있는지. 그래서 딱 피해가지고 탁 나뉘고. 신규형이 아마 그 공연에서 클래식 공연 최초로 관객들한테 소리 질러라고 외쳤어.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막 소리 질러 해놓고 딴바라라 이러니까 소리 질러 우와 한 다음에 너무 캐논의 건 소리를 지르셨던가요? 관객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랫동안 지르고 계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만 말고. 이제 그러면 우리 공연 얘기로 좀 들어가서 이번 유닛 공연 또 기대하시는 팬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로 좀 마련이 되어 있을까도 궁금해요. 저희 이번 공연은 우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명, 두 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네. 더구 씨와 준호 씨가 이제 핸델 할퍼센의 파사칼리아라는 굉장히 좋고 유명한 곡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연주할 것이고 저와 이제 이신규 씨는 아무도 모르는,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곡을 하나 연주할 예정입니다. 어떤 걸까요? 비올리스트께 직접 거기에서 모르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무도 몰라. 아니, 네. 누가 알아 도대체?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벤자민 데일이라는 영국 작곡가예요. 네, 그분이 그 스위스 작곡했는데 세 가지 모음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곡이 로망스라는 곡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제가 처음 이 곡을 발견했을 때 아니 이렇게 훌륭한 곡이 있었는데 이번 해에 발견했거든요. 왜 여태까지 뷰를 하면서 이 곡을 몰랐지? 했었던.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연주하고 또 찾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연주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클럽 M의 리더이신 재원 씨가 특별히 또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곡 좀 들어볼까요? 네, 가을에 어울린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네. 네, 슈베르트의 즉흥곡 OP 90의 1번 네, 앞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럽 M의 유닛으로서 이번에 첫 연주를 하시게 되셨는데 기대하는 팬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 팬들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와달라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께 좀 특히 권하고 싶으세요? 현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현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사실 저희가 큰 편성으로만 그치? 항상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현악과 그래. 피아노만 따로 모아서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현악 사중주가 아니 피아노 사중주라고 해야 되지. 네. 피아노 사중주에서 오는 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메인곡이 저희 브람스 피아노 콰르텟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곡이고 곡 자체만으로도 뭐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숨겨졌던 보이지 않았던 그 매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와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럽 M에서 또 유닛으로 이번에 또 아주 야심차게 좋은 공연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저희 클럽 M의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유닛 공연 나레이션일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다른 변주곡도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그모 같아 그래서. 끝났습니다. 전혀. 끝났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얘기 안 했어. 억눌림 속 자유에 대한 갈망과 욕망을 그린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입니다.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는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학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희곡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미국 뮤지컬의 미래라 평가받는 마이클 존 라키우사가 대본과 음악, 가사를 도맡아 매우 독특한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이 작품은 1930년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한 농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여인 베르나르다 알바와 그녀의 가족들 어머니와 다섯 딸이 주요 인물로 나옵니다. 문을 여는 열쇠, 문을 여는 두 손. 여기서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로지 여배우 10명이 출연한다는 것. 여배우들의 설 자리가 부족한 공연 환경에서 정영주, 황석정, 이영미, 정인지, 김쿠키 등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의 연기 향연이 펼쳐지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바에는 그냥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어. 앉아있는 게 우리 여자들이 할 일이야. 여자들은 다 저주받았어. 말대꾸하지 마.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작품의 전체 줄기는 권위적인 엄마와 자유와 욕망에 눈떠가는 다섯 딸들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녀들의 갈등은 격정적인 안무와 노래로 한층 더 효과적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플라멩코. 그녀들의 열정과 욕망에 형태가 있다면 바로 이 춤 플라멩코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강렬한 그녀들의 뜨거운 무대,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는 우란문화재단 우란이경에서 오는 11월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 되었다.